예, 처음에 제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의 사일런스 제작 소식을 들었던 건 2012년 9월입니다. 예, 저는 정말 생각을 했죠. 세계적인 거장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 나를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을 연출한다. 반드시 출연하고 싶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가능성은 0%지만 대만으로 가면은 어쨌든 50대 50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2월 28일에 개봉하는 사일런스의 유일한 한국인 배우로 출연한 배우 남정우라고 합니다. 침묵이라는 연극은 1학년 2학기 때 했습니다. 마지막 커튼콜을 하는데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거든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사일런스에 꼭 출연을 하고 싶었던 거죠. 2014년 12월에 이제 마지막 기사를 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대만에서 사일런스 촬영할 계획. 오케이 가자. 헐리우드 스태프들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피켓을 들고 여기 세트장에서 스태프들 다 퇴근할 때까지 맨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스태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너 뭐냐고. 특수효과 담당하는 그 스태프 친구가 와가지고 저기 보조 출연자들을 모집하는 회사인데 여기 한번 찾아가 봐라. 또 오디션을 봐서 출연을 했었고요. 촬영장 안에서 아 그만해 뭐 야멘까 뭐 이런 대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앤드류 가필드,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제 옆에 구보츠카 요스케가 있었고 거의 즉흥으로 돌아갔던 연기인데 서로 눈빛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아, 이 친구들이 저를 배우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짧은 5초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영화에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침묵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나고 2006년에 배우가 되어서 이 작품을 계속 그 작품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해왔던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에겐 5초가 아니라 14년이고 그때까지 배우 인생 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기작을 걱정하지 않는 배우가 돼서 관객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은 게 지금 저의 첫 번째 목표고요. 오늘 떠나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